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 네, 제가 그 미얀마에 있을 때 그 파옥센터에서 명상을 한 달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3년간 그 길었던 머리를 이렇게 오랜만에 밀게 됩니다. 이제 오래 길었던 머리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 락스타, 아시아 반말이라고 제가 별명이 있었거든요, 스님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그때 미니까 스님들이 엄청 그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민다고 하니까 깔끔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 스님들의 리액션도 좀 재밌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결심이 이제 좀 후련했던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른 사람이 시원하네. 아, 네, 진짜 개운해요. 뭔가 머리에 제대로 못 감고 그랬는데. 정신이다, 정신이지. 들어와, 애나 어디가. 아, 되게 시원하다. 예. 아유, okay. Yeah, I'm okay. Okay. I'm so feel happy. Okay. I feel happy. Yeah. It's cool. No cool. Maybe night time it will be cold.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아. Korea. Korea. Yes. Do you make big cool? No, but just yeah, at least I wanna follow something. But yeah, because I'm staying in short time, so I cannot be monk. Thank you. How long have you been here? 1 month. Only 1 month. Oh, okay. Yeah. Okay. Mm-hmm. Okay. Okay. I can cut or not? Yes, yes, I can. I can. Thank you. I will try to cut.정말 밀었고요. 머리를 뭐 밀다 못해 이제 면도까지 했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미얀마 여행을 할 때
그 불교 사찰에서 많이 지냈고 많은 스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불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님들의 생활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봉사활동하면서 미얀마에 한번 가보면 한번 스님 기회가 된다면 아마 스님 체험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미얀마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찰에 가서 출가를 하고 출가를 한다는 게 영원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보통 이렇게 많이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축복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불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스님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온 곳이 이제 파옥 템플인데 생각보다 여기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되게 엄숙하고 약간 사찰 중에서 되게 유명하고 좀 이렇게 깊은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스님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우스울 것 같았어요. 여기 지내시는 분들이 몇 달씩 지내고 뭐 몇 년씩 지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내면서 뭐 스님 체험을 한다? 작은 사찰에서 아마 가능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조금 제가 약간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그 시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머리를 사실 그 머리로 또 오래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저에게는 특별한 머리였으니까 한국에 좀 가서 그 머리를 유지한 채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스님 체험을 또 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들어갈지 아니면 이 머리로 그냥 들어갈지 하다가 결국에는 제 결정은 네, 한번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